절대 치지 않겠다. 아저씨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감정이 많아지나? 지금 천안, 천안과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주는 거구나. 보여줘도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해서 그런 안내 말씀드립니다. 16시 03분 신창행 전동 열차는 여객승 자차 지연으로 7분 늦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안 들어오네. 6시 10분 돼야지 오겠다 그러면. 그럼 안내 방송만 한 거예요? 그런 거. 오케이. 이거는 천안까지만 가는 거예요. 지금 급행. 오사다역에서 오노조역까지 안 가고 미나미 후쿠오카에서 멈추는 거 같지. 그러네. 그런 느낌. 완전 이게. 친한 아저씨. 진짜 친한. 어? 지금 신창. 그쵸, 신창. 선천향대 역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죠. 기능이 없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더홍 미도구리입니다. 비가 오는 거리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와서 후쿠오카로 안 돌아가는 스미레 씨와 함께.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안 돌아가고 싶지 않은. 출근하기 싫은. 출근하기 싫은. 회사 마려. 만약에 스미레. 내가 조금 웃는. 스미레 씨와 함께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왜 공부하게 됐는지,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거를 지금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난 영상을 보고 수많은 댓글을 달면서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한테 관심 없던데. 제가 어떻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냐면, 그냥 어릴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랑 한국어라는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을 때라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된 건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부모님도 한국에 관심 없는 분이셔서, 그러니까 싫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몰라서. 아하. 아마 전생에 한국인이었다. 전생에 그런, 한국인이었다. 그런 결론을 냈대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한국에 관심이 많으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 1도 없어서 왜 어디서 한국인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한국어도 조금 반을 알고 있었대요, 제가. 와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의 스키는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그게 증거가 남아있는 게,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엄마가 그 권장에다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 오늘 스미레창이 사랑해라는 말을 잘 적어줬어요. 그게 남아있어요, 집에. 그게 내 살, 만 나이로 네 살인가 다섯 살인가. 와, 엄청 어렸을 때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 단어를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그
좋아하게 됐는지 아무튼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도 알바해갖고 그때 서울에 유학 가가지고 한국어 공부 원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유창하게 한국인 원어민처럼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도 보여주세요. 어떤 거요? 후츠카이 지역. 안내방송. すごい。잘한다。잘한다。ね。어떤 영상을 올리면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브이로그만 올리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대모사는 할 수도 있는데 다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뭔가 정말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제 스미레 씨와 헤어질 시간입니다. 다음에 글쎄요, 11월? 2024년 올해 11월에 오면은 예산 국밥거리에 가서 국밥을 먹고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예정인데요. 일본어로는 다루마상가 고론다.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 해주시죠. 절대 치지 않겠다. 어, 아저씨들 강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젊습니다. 체력만은 아마 제가 다 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무궁화호에서 진행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